궁금한 거 찾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브랜드 특집입니다. 현대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준 길드의 어쿠스틱 기타를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오랜 명성과 역사를 가진 기타 제조업체인 길드는 1953년부터 현재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기타 브랜드로 평가받는 길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품질과 전통적인 설계 방식으로 길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대변되는 길드는 특유의 풍성한 울림과 단단하고 힘있는 중음역대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끊임없는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다뤄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USA 제품이네요. 네. 길드 USA M202 그리고 D202 M402 트루바드루. 네. D402 D502 F502. 네. 그래서 이 목재도 다 다르지만 네.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요 컨텐츠를 보시면은 길드 어쿠스틱 기타 좀 정리되실 겁니다. 그쵸?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시연을 들어보시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길드? 일단 지금 세 개 군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호가니 속성으로 네. 이루어진 이제 풀 마호가니 바디 기타가 네. 몇 개 있었죠. 네. 뭐 그 사운드랑 백사이드가 또 이제 로즈우드가 들어온 이제 기타가 또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존버 바디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 여섯 개의 기타를 중에서 뭐가 어땠다 저땠다라기보다는 일단 요렇게 일단 먼저 기준점을 나누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A팀, B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제가 개인적으로 마호가니 기타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풀 마호가니. 네네.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제 첫 기타가 풀 마호가니 어쿠스틱 기타죠. 옛날 저 마틴 D15라는 모델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풀마호가니였거든요. 근데 마호가니 풀마호가니 기타를 써보니까 느낀 점이 요런 풀마호가니 기타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그 로즈드 나무가 들어가 있는 이제 사이드백이 로즈드로 되어 있는 기타처럼 힘 있는 소리는 절대 나지 않아요. 근데 되게 화사하고 이뻐요. 그래서 저는 마호가니 풀마호가니 기타를 저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되게 여성스러운 어쿠스틱 기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락커들보다는 이제 파퓰러한 싱어송라이터들한테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해줘요. 네. 실제로 그래서 뭐 여성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든 남성 싱어송라이터든 저는 그래서 풀마호가니 어쿠스틱 기타는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이 접근하기 참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악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왜 그걸 나눴냐면 이게 풀마호가니로 가느냐 이거는 아예 성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는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어쿠스틱 기타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뭐 비싼 라인업이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스프루스와 로즈우드 세팅이 있으시면 풀마호가니 세팅을 이제 두 개를 가지고 계시면 기타를 정말 아름답게 즐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길드 특집이 A군, B군이 참 같이 잘 섞였는 잘게 되게 좋았어요. 섞였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A군에서는 이제 저는 디바디 어쿠스틱 기타가 참 좋았고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군에서는 오, 존버가 깜짝 전보.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존버바디가 저는 사실 존버바디 기타를 예전에 그 뭐죠? 그아그 아, 그 깁슨의 제이 뭐죠? 제200. 제200 그거밖에 안 쳐봤는데 와, 이 길드 소리 또 이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중점 이 길드가 보니까 로즈우드 나무가 들어가는 이제 사이드백으로 들어가는 기타의 정말 특징이 확 느껴지는 게 테일러랑 너무 다른 게 정말 저음이 그죠.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하고 남성스러운. 그래서 A군과 B군은 진짜 여성과 남성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자기가 어떤 장르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B군 같은 경우는 팝도 되는데 락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쓰시죠? 되게 좋은 것 굉장히 많이 같아요. 씁니다. 이렇게 브랜드의 어쿠스틱을 6대 정도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다른 브랜드들도 다른 브랜드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이 6대를 다루면서 목재도 달랐고 바디 사이즈도 달랐지만 뭔가 이 관통하는 길드만의 사운드가 있었다라는 정체성이 걸 있죠. 분명히 느꼈고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던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다른 브랜드 특집을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